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자 이상직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지금 영장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나온 이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네, 주된 혐의는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0억 원 상당 회사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 원대 헐값으로 넘겨 440억 원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조작하고 계열사 자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 노조도 법원에 나왔죠? 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등이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비주 조슬기입니다.